이곳은 어디일까요? 넓게 트인 공간에 수많은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밝은 표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인을 모시고 있는 자연장 공원입니다. 최근 화장률의 증가와 묘지의 포화 상태로 인해 친환경적이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자연장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무 밑에 골분을 묻는 수목장, 잔디 밑에 묻는 잔디장, 꽃 아래에 묻는 화초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장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연장 시설을 이용하면 묘지 구입비나 안장 및 재래 절차 간소화로 장례 비용이 절감되고 성물의 사용을 줄여 환경 훼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의 편의성으로 벌초 등 후손들의 수고가 덜어지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대신 고인과 유가족 모두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시로 방문하여 추모할 수 있습니다. 훗날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차가운 눈물보다는 따뜻한 추억을 남겨주세요. 죽음은 마침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다음 이야기를 위한 쉼표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도 미래를 위한 쉼표를 남기는 것이 어떤가요?